my sword for you, my lord. Ready for battle. 저 한 턴 벌었죠, 그죠? 자, 한 번 더 날리고. I did not think you had the courage to come before me. Your orders, my lord. Attack! For death and honor! Attack! 제 남쪽에 일양국으로 내려갑니다. 자, 일양국으로 내려갑니다. 천손이 강림했다는 곳인데. 이 친구들은 대마도로 가죠. 자, 여기 계속 있고. 여러분 잠깐만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세곡치고요. 쟤는 민홍으로 들어갑니다. 대충 병력 빼서요. 월중 점령합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소모도 소모고. 좀 그래요 아무튼. 쟤들은 그리고 기국 점령하고 기이국 점령하고. 한 털었고. 쟤들은 담로도로 가고. 좋아요. 무난하게 잘 되고 있네요. 자, 턴 넘깁니다. 턴을 넘겨야겠습니다. 민홍국엔 반란 터지는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턴 넘깁니다. 자, 대외국 치고요. 대외군 먹었고. 자, 요 친구들도 기차 타고 동쪽으로 갑니다. 어? 아니! 세상에! 에이씨, 장군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걸 치면 안되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정인 씨. 안녕하세요. 자, 친구들 다른 거부터 한번 봅시다. 저희 친구는 대마도치입니다. 대마도 여는 16주 알죠? 왜요? Yes, my lord. What is as you wish. Is that ready for orders? There is no higher order. It's in the My sword. As you command. At your command. At once. 중요한 지역이지. 하북의 저 북쪽 최전선 기지죠. 댓글에 안녕하세요. 네, 설명해줄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그 옛날에 한나라당이지. 옛날에 한나라당이 북한하고 이제 밀약, 아 이제 북한이 아니죠. 중국하고 밀약을 맺으면서 인천하고 그 다음에 고향 뭐 이런 지역 있잖아. 이런 지역을 서울 중국한테 넘겨줘 버리고 자기들 정통성을 인정받은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몇십 년이 지날 때 동안 다시 중국에 돌아오지 못해서 I am playing as the what fuck 내 무슨 번이지 지금? 토토리 한 토토리 한 예. Yes, my lord. 토토리 한 인 재팬. 그게 이제 오데시 꼭대 사건인데 오데시 꼭대 있던 사건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 사건 때문에 그 북쪽 이제 그 용민족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 그게 통로가 됐어요. 그리고 송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걸 상현 씨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되찾으려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늘 실패했죠. No, no, no. That is not the shogunate. It is not shogunate. Yes, my lord. As you command. Shogunate. Shogunate is not in this game. It isn't. There isn't. We cannot play as Shogunate. This campaign, at least. 자, 그러면 턴 넘기면 되나? 야, 교화가 좀 개운하지 못할까? 뭔가가 개운하지 못하네. 자, 턴을 넘깁시다. 턴 넘깁시다. 아! 미안합니다. 까먹었다. 뭔가 깨어나지 않은 게 뭔지 이제 기억이 났어. 찬현 씨 그게 여는 16주를 넘겨준 게 송나라 때예요? 송나라 때 아니죠? 오데시 폭대 사건 아닌가요? 제가 아까 자전해 보니까 졸라 많이 죽더라고요. 직접 해줍시다. 만리장성이 뚫리면 바로 하북이 열리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용민들하고 이제 평지에서 회전을 벌여야 되는 거죠. 오데시 국신에 맞죠? 근데 좀 헷갈려서. 하북이 직방인 거야. 하이패스가 뚫린 거지. 왜 북한군이 고속도로 들어오면서 왜 춘천
춘천 휴게소에서 닭갈비 먹고 온다. 그런 닭갈비 먹고 보급해서 이제 아침은 춘천 휴게소에서 점심은 영주, 상주, 상주에 영주에서 그 저녁은 이제 부산에서 먹겠다. 부산에서 이제 밀면을 먹겠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아마 다들. 그런 이제 그 상경이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주 휴게소는 안 들릴 겁니다. 비빔밥 맛없거든. 졸라 비싸기만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정말. Today, sir, we attack. 비빔밥을 시험 10,000원, 9,000원, 10,000원 이렇게 받아 먹을 수는 없는 거야. 세상에, 세상에 정의가 살아 있으면. 송나라 때 못 찾았을 걸? 후주의 세종 때, 후주의 세종 때 뭘 했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중국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사건이 있긴 있었었는데 뭔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후주 세종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냥 이제 되찾으려고 잼 몇 번 날린 거였나요?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무식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자. 송나라의 사례는 국가가 훌륭해도 이제 그 정부가 아니면 통치자가 최고 통치자가 병신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교훈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통치자가 똑똑한 놈들을 똑똑한 놈이 되더라도 나중에 그걸 전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전성기에 이제 중국스럽다, 중국스러운 그런 위세를 부리지 못했죠. 자, 이겼습니다. 근데 그 연운 16 죽었는 건데 왜? 이겼고. 근데 그래도 장군이 나오지 않네. 장군이 나오면 좋을 텐데 장군이 안 나오네. 절도사를 줘서 일어난 게 절도사를 둬서 일어난 게 바로 그 5대 19기야. 절도사 새끼들을 중앙정부가 통제를 못했거든. 그래서 이제 문민 통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두환 같은 새끼들이 나와서 이제 12.12 그런 거 일으키지 않도록 꾸준히 이제 민간에서 이제 군대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전두환 꿈나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은 전두환 꿈나무 새끼는 씨발 내 방에서 얘기하지 마라. 족같으니까. 자, 기국에서 반란이 터졌고. 자, 대외국에 책이 왜 안 나와? 연운 16주란 말이 떡하니 있는데. 중요하니까 있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대마도 옵니다. 대마도 옵시다. 내 블로그에 그 이정기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이정기 제나라 왜 그 절도사 중에 당나라 절도사 중에 탁발부 절도사 중에 반란 일으킨 사람이 또 있었거든. 이정기라고 있어요. 그 아저씨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으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절도사들의 위세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적어놨어요. 좀 씨야 블로그 좀 읽어라. 블로그에 좋은 글이 얼마나 많은데 좀 읽으라고. 그래서 하노 씨발 철질 안 한다 다들.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정말. 자 담로도에서 요 친구들은 어디로 갈까요? 양파죠. 한 번 더 깝치면 내가 가서 응징하고 있음. 자. 여기는 도무지 탐락되질 않네. 계속 그냥 뻐기고 있습니다. 저 뻐기는 걸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요 각 지역에 있는 요 친구들 좀 정리를 좀 해주죠. 또 키보드 안 된다. 아우 화난다. 정말 화내. 키보드가 안 되면 화가 나. 분노를 시발 통제할 수가 없어. 사춘기 같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개빡칩니다. 키보드가 안 되니까. 자 턴 넘기고요. 어? 저건 또 뭐야? 저 뭔데? 종자도번입니다. 요 날려버리죠. I do not wish to listen to you, but politics makes for. Do not. 아까 한 놈이 더 상륙했을 텐데 어딘지 모르겠네. 자, 턴 넘기죠. 아, 미안합니다. 저 십새끼들이 방금 봤어요. 그 구주 사국 북부에 저. 하나 상륙했죠. 예, 송전번이네. 자, 일본 저 반대편으로 날려버리고요.
여기 또 상륙해 왔죠. 이번엔 강호번이네. 대마도가 함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고양이들이 사고를 좀 많이 치네. 점점 빡침. 게이지가 점점 차오르는데. 네 그렇다고 저 새끼들을 주입할 수도 없고. 자 대외국은 반란 이렇게 줍니다. 제대로 통진하고 얘들은 2턴 남았으니까 결국 끝끝내 공격을 안 올려 그러나. 공격을 안 해도 결국엔 내가 어떻게 하겠지만은 자 턴 넘깁니다. 자 대마도 함락됐습니다. 얘도 육성이네요 이제.
at your command. Steady as we go. Your orders, my lord. 쟤들은 남신농으로 올라오고. 그들 카가 그리고 점령했었죠. 드디어 점령했죠. 자, 턴 넘깁니다. 요거 연구되면 세금 좀 올릴 겁니다. 자, 세금이 한 7,8천 좀 올랐습니다. 인형이 대기하고요. Yes, my lord. As you command. Time to rest, my lord. Sir. All hands on deck. 남 신농 털었습니다. 턴 넘기죠. 잠깐만요. 이제 연구할 만한 건 다 해줬는데. 자, 요거 연구해주죠. 턴 넘깁니다. 전 뭐죠? 이 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레벨? 아, 반란군이었구나. 하, 그럼 내가 반란군인데 뭐 쟤들은 또 병력 규모가 저렇게 작을까? 자, 이거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길 수 있을걸?
Today, sir, we defend. A tower has fallen into enemy hands. The enemy have claimed the tower, sir.얘들 민병대가 다 사기가 밥 그 등신들이에요. 사실상 사기가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아마 그 전열 보병이었으면 우리가 졌을 거예요. 전열병도 섞여 있긴 하네. 제기였고요. 로봇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우리 교수님이 연락해. 잠깐만요.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이 자기 아파트에 고양이 사진을 찍을 뻔했어. 우리 내 고양이 키우는 거 아시니까. 자, 아무튼 빨리 저기 반란이 터졌죠? 이건 재점령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수리해서 쓰는 게 낫겠다. 시간도 아낄 겸 해서. 자,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네, 북진하고요. 아니요, 발전 유무는 제 생각에는 바다 그런 것보다는요. 네, 발전의 유무는 그것보다는 일종의 운적 작용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경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실 주변에 경쟁할 만 대등하게 경쟁할 만한 나라가 없었죠. 나는 만약에 그걸 뽑는다 그러면 나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중국을 그 고대부터 그 합리적 중국에는 이제 합리적으로 고대부터 자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학문이 많이 발전했었고, 그게 지금의 이제 유학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철학들인 거지. 예를 들면 화약을 먼저 발견했던 건 중국인들이었는데, 그 화약을 이제 제식 화기에 적용시켰던 거는 누굴까? 그럼 중국인들은 왜 제식 화기에 적용시키긴 했지만은 그 발달 수준이 왜 그 양놈들을 앞서지 못했을까? 그러면 이제 중국에는 그걸 총동원해야 할 만큼 해서 싸워야 할 만큼의 어떤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었거나. 자, 턴 넘깁니다. 턴 넘깁니다. 몽골이에요? 진짜? 아, 그래요? 이 새끼들 깽판 친다 다니면서 짜증나게. 네, 이거 몰락 캠페인입니다. 지금은 북신동 치고요. 얘들은 휘다로 올라옵니다. 얘들을 공격을 안 하지? 화차 알죠, 저도. 그 재수없게 장군 쳐맞아서 죽으면 좀 속이 쓰린데.
up to your command. What do you wish of me? Making my way there. I will find rest here. Order, sir. 제 친구들은 동부로 들어갑니다. Sorry, sir, but we cannot. 그 친구들은 창의력이 뛰어났으니까 자, 턴 넘기죠. 영상 끊고요.